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라이온 미싱에서 판매한 일본 잔업 회사의 피어리 15라는 이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일본 잔업 회사 제품인데 약 한 25년 세월이 흐른 이런 기계입니다. 이 기계는 이제 그 워낙 오랜 세월 흐르러서 이 하축 기어 부분이라 그러죠. 하측 기어에 이건 이제 훅 레이스 유닛이라고 하죠. 이쪽 부분 걸어주는 부분에 이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휘드락 세프티 유닛이라고 하죠. 옷감을 밀어주는 타이밍하고 동시에 맞아줘야 되는데 그게 맞질 못했어요. 그래서 박음질을 계속 건너뛰면서 말썽을 부렸던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쪽에 보면은 요 다른 기계들하고 달라서 요게 북실을 감는 장치고요. 요 버빈, 요 북실을 여기다 끼워서 우측으로 밀어줘야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실을 감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쪽은 이제 북실 감기 안내되죠. 그러니까 북실을 감을 때는 요걸 요렇게 통과를 해서 요렇게 우측으로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용하시는데 워낙 오래된 기계니까 사용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올리고 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보시면 자세히 보이시죠. 북실이 감기고 있죠. 요거 폴리죠. 폴리를 잡아 빼면 요 바늘이 움직이질 않고 실만 감기게 되는 요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요새 얘기하는 압력, 노루발에 이 노루발에 힘을 주고 내려주고 약하게 해주고 세게 해주고 하는 압력, 번호가 높을수록 압력이 세지는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얇은 옷감을 할 때는 2번 정도 놓고 두꺼운 옷감은 3번 정도 놓으시면 적당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실 감기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요거 북집이라 그러죠. 그렇죠? 버빙 케이스라는데 북집을 정확한 이런 맞춰 넣으셔야 돼요. 요거는 자주 오픈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를 자주 해주셔야 돼요. 수평 감아 요쪽에 보면 실때가 끼고 실 먼지가 끼고 하면은 원활한 회전이 불가능합니다. 그 바람에 감아가 틀어진다 그러죠. 각도가 타이밍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이거 여는 걸 귀찮아서 요게 침판이라 그러죠. 이 침판을 분리해서 면봉 같은 거나 저 핀셋으로 실을 조금씩 조금씩 집어서 빼내 주세요. 먼지나 이런 거를. 그렇지 않고 계속 사용하시다 보면 기계에 손상이 가면서 감아도 틀어지고 바늘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훅 타이밍이라 그래가지고 요 부분도 문제가 생깁니다. 실을 끼울 때는 요렇게 감아서 폴리를 몸쪽으로 요거 폴리 요거요. 요걸 몸쪽으로 항시 돌리셔야 돼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뒤로 막 돌리시는데 뒤로 돌리면 엉킵니다. 실이. 그 다음에 요렇게 내려와서 내려와서 이제 바늘에 실을 끼우게 되는데요. 요 기계는 여기에 실 자르는 커터 해주는 이런 기능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실을 끼울 때 바늘에 실을 끼울 때는 앞에서 뒤로 이렇게 끼워주죠. 폴리를 돌려서 밑에 실을 끌어 올리게 됩니다. 나란히 실을 뒤로 밀어 넣어주고 이런 모양이 되죠. 나란히 뒤로. 그 다음에 노루발 밑에 옷감을 꼽습니다.
노루발 내려주고, 그 다음에 폴리를 돌려서 바늘을 꼽아주고, 그 다음에 페달을 밟아서 박음질을 하게 되고, 요 후진 버튼 작동되고 있죠. 후진. 이렇게 패턴을 돌리면 지그재그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그재그인데, 바느질 간격을 얘기하는 거죠. 넓게 할 거냐, 촘촘하게. 직선, 후진, 직선, 땀수, 넓게, 촘촘하게. 예, 각종 기능들이 예,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페어리 15라는 제품, 라이온 미싱에서 판매한 재봉틀입니다. 이제 수리를 마치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으로 보내지게 되겠습니다. 오래된 기계인데, 예, 다행히도 수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